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지금 대관령 제1터널, 2터널, 3터널을 지나서 대관령 6터널이네요. 또 대관령 터널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7터널을 지나서 동해 쪽으로 달려갑니다. 매일 서해안 쪽으로 가다가 동해안 쪽으로 오니까 그림자가 반대로 앞쪽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삼척 동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눈이 많이 왔는가 봅니다. 지금 좌측 우측에 눈이 많이 쌓여 있네요. 여기 화장실은 바다가 보이는 화장실입니다. 동해 휴게소입니다. 여기 동해 휴게소는 여기 화장실에서도 저쪽에 바다가 보이는 멋진 곳입니다. 아, 여기 파도만 보고 있어도 시원하네요. 파도가 막 밀려옵니다. 아, 여기 동해 휴게소에서 이렇게 파도도 볼 수가 있네요. 여기 묵호항이 해군 1함대가 있네요. 평택이 해군 2함대가 있는데 여기가 묵호항입니다. 오늘의 먹거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전하고 많이 바뀌어졌네요. 여기가 얘들 많아요. 3만 원, 요거 3만 원. 아, 요것만 요거 작다고 만 원. 이거는요? 요거 만 원. 이건 뭐예요? 곰치. 아, 곰치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아, 진짜 만 원이면 싸긴 하네. 아, 이거 곰치가 이렇게 커요? 아, 이거 곰치 이거 한 마리 얼마예요? 25,000원? 크기에 비해서는 싸네. 저쪽에는 활어회고 여기는 뭐라 그래야 되나? 선어라 그래야 됩니까? 저녁이라서 벌써 문을 다 닫는가 봅니다. 아, 이건 얼마예요? 5만원이요? 5만원. 여기 오징어는 없습니까? 오징어는 날씨가 며칠은 없어요. 와, 동해안 들어오면 오징어가 있을 줄 알았더니 동해안 와도 오징어가 없네. 오징어를 먹으려고 왔는데 오징어가 없답니다. 묵호항에 들어가서 오늘 저녁 먹거리를 사려고 했었는데 요즘 날씨가 별로 안 좋았는가 봐요, 이쪽에. 그래서 배가 출항을 못했다고 합니다. 한 3일 정도. 오늘 동해에 온 이유는 오징어가 먹고 싶어서 오징어 먹방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살아있는 오징어는 한 마리도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벌써 해가 막 저물었습니다. 캠핑할 장소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가 명사십리 맹방해수욕장입니다. 우측에 큰 주차장이 있는데 너무 어두운 밤이라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둘러볼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42분입니다. 시장에 갔더니 생선 튀겨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가자미라고 합니다. 가자미 꽤 크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메밀전입니다. 또 두 가지로 저녁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가자미. 맛은 있습니다. 이건 김치전 같이 생겼지만 메밀전입니다. 메밀전은 원래 이렇게 차갑게 먹어야 제맛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기름은 한 방울 넣어야 되겠네요. 깨도 조금 넣으면 되겠네. 간장이 완벽합니다. 마늘, 파, 고추, 고춧가루. 하얀 파도가 막 밀려오네요. 바위에 부닥치고. 지금 멸치 쌀국수로 국물하고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스프 넣어서 이따 물만 부어보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저녁이 너무 늦었네. 벌써 8시 40분이네요.
지난번에 먹었던 고구마도 아니고 약콘입니다. 사투리로 그냥 약간 골았다 그러는데 약간 골아야 이게 사실 좀 맛있습니다. 여기 야경 한번 보겠습니다. 아, 야경도 멋집니다. 해수욕장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면은 저 아래까지 한 몇 킬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내일 아침에도 여기 한참 여기 힐링하다 가야 되겠습니다. 혼자 여기서 지금 차박하고 있습니다. 저쪽 뒤에 파랗게 보이는 쪽이 화장실입니다. 지금 여기 화장실인데 화장실도 넓고 히터도 나옵니다. 따뜻합니다. 깨끗한데 이렇게 버리고 간 사람들이 좀 있네요. 제가 치우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화장실도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 물은 잘 나옵니다. 화장지도 저기에 여기에서 해돋이 좀 보고 가야 되겠네요. 어쨌든 동해안에 와서 해돋이를 보네요. 오늘은 여기서 파도를 보면서 커피를 한잔 합니다. 여기는 뭐 힐링하기 딱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람이 별로 없고 바다, 모래, 파도가 있으니까 좋은 거죠. 여기 해변 앞에 있는 저기에 보이는 산이 덕봉산이랍니다.